귀여운 처음이지. 첫사랑 같은 설렘처럼 꽃향기 가득히 내게 담아줄게. 매일 너와 함께 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스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날 때 자려고 누웠는데 창피한 일이 생각나서 입을 킥 하게 되는 일을 꽁트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조윤성님이에요. 운전면허를 딴 지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갱신을 하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죠. 예, 어서오세요. 운전면허 갱신 좀 하려고요. 예, 서류 다 가지고 오셨어요? 아, 네. 아, 그럼 선생님 서류 주시겠어요? 선생님이라. 제가 학교 선생님인 걸 경찰이 아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좀 화가 났어요. 아니, 근데 말이죠. 예. 말씀하세요. 아무리 경찰이라 해도 남의 개인정보를 막 알아도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경찰이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뜹니까? 다 떠요, 그렇게? 예? 아니, 무슨 말이야. 그때였어요. 옆 창구에 있는 다른 경찰의 한마디. 다음 선생님, 서류 가지고 대기하세요.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나도 날 몰라. 숨이 자꾸 멎는다. 네가 날 향해 걸어온다. 나를 보며 웃는다.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두런저런 쳐다볼 때 귀가에 갖다 멋진 숲속을 때 지게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날 못 보게 우리가 주고 싶어. 우리의 시선들 하나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니. 내 안에 깨어나 널 본 기분 내 꿈을 고치는 한명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사나머지 다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선체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어나면 나를 먼저 넘어봐. 내 안에 깨어나 널 봐 눈에 불꽃이
오늘도 이불 킥에 이어서 엑소의 으르렁 듣고 왔습니다. 으르렁 거리는 목소리였죠? 아니, 남자 3명을 어떻게 하냐고. 남자 셋을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작가님이 지금 요즘 여경도 많은데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넘어간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제 목소리로 할게요. 한원진님이다. 크크크크. 다음 선생님 저팔계인 듯 하셨네요. 셋을 하려다 보니까. 네. 왜 한 번 더 하래. 다음 선생님. 서류. 근데 좀 리얼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렇게 풍채 있으신 그런 경찰분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서류 가지고 대기하세요. 아우, 힘드네요, 정말. 김성덕님이 마지막 목소리 완전 취향 저격. 크크크 하셨고요. 취향 저격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작가님. 아, 이순재 선생님 같다고. 아, 저는 참고로 얼마 전에 악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연극에서 이순재 선생님 공연을 두 번을 봤습니다. 정말 두 번 다 펑펑 울었네요. 이소영님이 전 사모님 소리 듣기 싫어요. 남편이 사장도 아닌데 하셨네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칭을 하잖아요. 사모님 그리고 우리 PD님은 자동차 계약하러 가면 무조건 다 사장님이라고 한다고. 최봉주님이 저도 관공서 왔더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괜히 기분 좋습니다 하셨네요. 이런 것도 그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라는 그런 호칭도 뭔가 이렇게 뭔가 우아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윤성님 갑자기 아 진짜 정말 갑자기 욱할 수도 있고요. 괜히 누가 날 보고 웃으면 내 얘기 한 건가 싶고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 직업병인 것 같은데요. 조윤선 선생님. 선생님? 괜히 이제 욱하지 마시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높여요 홈페이지에 오늘도 이불킥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저희가 재밌게 각색하고요. 이런 목소리도 내고요. 선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해야 돼요? 피디님이. 해볼게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거 근데 이순재 선생님이랑 이순재 선생님이랑 저팔계 합쳐진 것 같은 느낌인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애써써 배가연.